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미국 군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군인 월급 얼마예요? 많이 받죠. 내가 알기로 많다고 들었는데. 또는, 에이, 뭐 군인 월급 가지고 뭐 되겠어?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은 봉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참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뭐 2억을 번다, 1억을 번다, 이런 사람한테는 되게 작은 금액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적인 그 사고에서 또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군인 월급이 한국 군인 월급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도 7년 동안 장교로 있었거든요. 아마 저희 오빠가 받은, 장교로서 받은 그 월급보다 저희 남편이 받은 월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마도, 집세, 관리비, 그 기타 등등 보너스 되는 돈까지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월급 플러스 알파가 많잖아요. 미국 군인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한 대기업 정도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그 봉급 그 자체, 택스랑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난 봉급만 보자면 제가 봤을 때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정도 월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료 혜택, 또 주거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비교하면은 한국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가지고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땐 조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남편이 E4,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였을 때도 어떤 분들은 부인이 미국 가면은 직장을 잡아야겠네. 그돈 가지고는 모자랄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소비 습관을 바꿨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영어 강사하고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신발, 옷, 액세서리 이런 걸로 몇십만 원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미스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경제관념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또 제가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꾸미고 잘하는 것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제 이미지 메이킹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제가 가정주부로서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는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사지 않았어요. 주부가 된 후로부터는 그런 경제적인 습관들이 많이 잡히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10살 많은 분, 저보다 10살 많은 어르신들 아니면 뭐 20살, 30살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하고 얘기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군인이 제일 편하지. 남편 해주는 거다뭐 벌어오고 뭐 사치만 안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하나도 없어. 뭐 살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거다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요. 근데 사치는 부릴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 군인은 교육 수준이 낮다. 제가 가끔 뭐 미국 군인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특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카츄샤 친구들이나 미국 군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츠샤 친구들은 대부분 명문대학교, 우리 소위 스카이라 부르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방대 학생들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는 참 적죠. 그 친구들은 공부만 하고 자랐고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 군인인 저희 남편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어요. 장교나 일반 친구들에게도. 그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땐 군인
장교이면서 교육이나 뭔가 눈이 트인 친구들한테 듣는 말입니다. 주로 동양계 친구들. 커주시 애들은 똑똑해. 되게 말이 language barrier, 언어 장벽이 있지만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바로 실행하고 빨리빨리 해내는 그런 스킬이 있다고 들어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카츄샤 친구들도 저 예전에 1.5세 미국 군인 오빠에게 한국 교포죠. 그 오빠에게 하는 말이 야, 너가 카츄샤들보다 영어 훨씬 더 잘해.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1.5세나 일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군인이라고 가정할게요. 그 친구들이 카츄샤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국 군인을 볼 때,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명령 2, 명령 3을 내렸을 때다 행동을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업무를 주어줬을 때 사람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그것의 양식을 만드는 순서,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군인이 행동하는 게뭐 다르다, 웃기다, 쟤네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건요. 문화 상대적인 관점에서 미국 군인이 한국 군인을 봤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마음은 남의 문화, 미국 문화 또는 미국 부인으로서 한국 문화를 바라볼 때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이시지만 이민 가신 분들도 한국 사람들을 볼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하면서 무시를 하세요. 그분들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고요.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유학을 해보셨거나 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우스갯소리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국 문화에만 젖어 있으면 한국 문화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문화에 있으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벗어났을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문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 군인은 무식하다, 멍청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도 물어봤어요. 미국 군인이 교육 수준이 낮냐,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건 이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교육 수준이 낮에 대해서 한번 좀더 연장을 하자면요. 저희 남편과 친구들 다 대학 코스를 밟고 있고요. 대학 코스를 밟고 온 친구들은 또 장교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요. 대학원이지만 사병으로 지원해서 우리 enlisted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병 코스로 밟아서 나중에 아 대학원 나왔으면 어떤 코스를 아미 스쿨 어떤 코스를 밟았을 때난 장교로 입문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친구도 있어요. 제 남편은 똑같이 스페셜리스트였는데 또 레즈비언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미국에 있다가 대학원생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장교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아서 3개월 만에 교육을 받고 장교로 바로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한 남편보다 더 아기 병사죠. 저희 남편이 이제 서전이 되고서 아기 병사로 들어온 그 친구도 벌써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군대를 경험하고 싶어서 온 친구도 있고요. 또 남편 아기 병사 중에도 한국계 미군이 있었어요. 여자 군인인데요. 저랑 나이는 동갑이었고요. 벌써 한국에서 대학을 다 나오셨고요. 실제로 미국에 유학 간 많은 한국 친구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매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군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4년 안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요. 네,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특정 절차들을 밟아야지 영주권, 임시 영주권, 그리고 영구 영주권,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는 그 수속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은 유학생들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 군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 또한 Korean American, 한국계 미국인이 되겠죠? 또 저희 남편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18세 이후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먹고 살 길, 자기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아가잖아요. 그거는 한국 학생들을 제외한 제가 해외에서 본 친구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본것 같아요. 필리핀 학생들도 그렇고요. 필리핀은 고등학교, 중학교가 없고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본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준이 낮다, 잘 모른다라고 할수 없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남편은 고졸이었고요. 하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편이 아는 부분도 많고 지식적인 부분도 많고 제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남편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터득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죠.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은 있겠지만 그 전공 과목에 대한 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박사라고 할지라도 교수라고 할지라도 자기 전공 분야 대학 때는 이렇게 제너럴한 거 배워요. 대학원 때는 더 스페시픽한 걸 배우죠. 박사 할땐더 좁은 학문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거는 다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군인들이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옛날에는 아주 저희 아빠 때는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그러니까 전쟁이 바로 나고 그 이후에는 미국도 그때는 교육 수준이 낮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때는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3번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미국 군인은 폭력적이다, 혹은 성적인 것만 원한다. 예? 어쩌면 그 과거의 군인들은 조금 포함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요즘엔 한국 농촌 총각들이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그런 분들을 결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심치 않게 아내를 폭력으로 구타하고 해서 이제 폭력 사건으로 휘말린 일들이 있죠. 그것들은 대부분 이제 언어가 많이 안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둘째로 이제 뭐 문화 차이도 있겠죠. 예전에도 미군들이 저희 남편이 얘기한 데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전쟁이 나고 이랬을 때는 교육 수준이 낮았고 많이 자기네들끼리 힘겨루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커트라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미군은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보병 또 이제 제 보직도 그 시험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고를 수 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물갈이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적인 것만 원한다. 네, 군인이라 하면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남자들이 있고 억누름이 많죠. 규율이라는 것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한국군도 그렇고요. 남자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군인이니까 뭐 성적인 것만 원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한 그룹에 너무 속박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거나 억압을 당한다거나 하면 그런 거 폭발적으로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미국 군인은 이혼율이 높다? 저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군인이든 국제결혼이든 이혼율이 높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한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제가 들은 바로는 4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국제결혼이라고 또는 미국 군인들의 이제 뭐 international marriage라도 국제결혼이라도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것은 각각 인격의 뭐 성격의 아까 1, 2, 3번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2번, 3번이요 특히 사람 인격에 관한 거고 성품에 관한 것이지 미군은 이렇다. 미군은 폭력적, 미군은 성적인 것을 발견해, 미군은 교육적인 것이 낫다라고 generalize,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논리가, 논제가 빈약하고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율이 높은 거는 미국 자체가 이혼율이 높죠.
우리나라도 왜 이혼율이 높아졌죠?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여자들도 직장을 갖기 시작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전엔 참고, 견디고,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해서 부모님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자기 마음을 표출하죠.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자를 건 자르고, 바로 결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서구나, 그렇죠. 다른 이방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더 관대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이혼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나 옭아매는 것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뭐 주홍구 씨처럼 그런 개념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거나 숨기거나 하는 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나 이혼을 했었는데, 전 남편이 있었는데, 라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미국 군인도 내가 맞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못 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아이도 없다든지 아니면 있어도 내가 도저히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든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든지 술을 막뭐 술로 먹고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했을 때 결국 이혼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네. 뭐 하지만 미국 군인이 결혼했을 때 혜택이 많다 보니 어린 나이에 또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잖아요. 18세 때, 17세 때 우리나라처럼 뭐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미혼인 사람이 임신하는 것이 흉이고 또한 이렇게 불명예고 가족에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낳기도 하고 해서 어렸을 때 결혼하거나 임신하거나 해서 그런 실수들이 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결혼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들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군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띠띠띠띠 이건 성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한 다른 오해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한번 꼽아서 네, 오늘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군인과 결혼해서 얻는 장점이나 이점 또 생각지 못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나중에 준비해서 또 한번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젠 잘 시간이에요. Too late. 내일은 성경학교가 있거든요. 네, 잘 주무시고요. 모두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